오늘 시간에는 쓴뿌리 제거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거짓의 영 쓴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거짓의 영, 영 중에서 쓴뿌리 가운데 아주 고질적으로 우리 내면에 깊숙이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있어서 잠잠히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올라와서 그 역사하는 이 쓴뿌리들. 이 쓴뿌리가 사실은 죄된 본성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들입니다. 뱀으로 들어와 있죠. 우리 몸속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쓴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쓴뿌리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쓴뿌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합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너의 육체를 그 뱀한테 육체를 밥으로 먹게 하겠다. 육체를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래서 그들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낼 때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내보내지 않은 한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나가라고 명령해서 혹시 어떤 그 명령에 어떤 나갔다 할지라도 그가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일곱 배나 더 악한 영들을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축사를 받으러 간 사람들이 회개지 아니하고 축사를 받아가지고 더 악해서 더 망가져버립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정신이 파탄나버려요. 왜? 더 악한 영이 더 들어가 버리는데 더 악한 영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사 받아봤자 그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축사하면은 그 영이 아프니까 나가겠죠. 그렇지만 집 여기 문 밖에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거죠.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일 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귀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열심만 품으면 하나님 나를 쓰신 줄 알았어요. 내가 바른 길만 가면 하나님 쓰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바른 길을 가는 거 열정만 가지고 가는 것에 악한 영들이 다 와서 중간에 다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중간에 다 해코지를 해버리는데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공든탑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제거해야 제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겠냐 그 말이죠. 그것을 후손에게 또한 물려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30년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냐 그 말이죠. 청명한 하늘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걸 선택한 여러분들이 잘한 겁니다. 할렐루야. 잘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했다. 귀신들이 되게 싫어하겠네. 우리 잘한 거예요. 아주 잘 선택한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는데요. 오늘은 거짓의 영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해보도록 회개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 쓴뿌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 쓴뿌리 거짓말의 쓴뿌리는 영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에 들어왔고 또한 이것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영들을 내보내지 않고 우리 속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회개 기도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셨죠? 회개 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음란의 영이 아닌데 거짓의 영인데 음란의 영이 돼 있죠? 안 고쳐졌나요? 주여, 내가 고쳤는 것 같다 고쳤는데 왜 음란해요? 저것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저것은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의 영으로 지금 생각하세요. 여기 프린트물은 제대로 돼 있는데 프린트물도 안 고쳐졌군요. 주여, 내가 고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어쨌든 거짓의 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짓의 영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친 죄라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당의 죄라는 게 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제가 왜 두 가지로 나눴는지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이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짓말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있고요. 거짓말하는 영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짓말도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해서 나도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있다 그거예요. 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불과 불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할수록 거짓말하는 영이 달라붙어요. 자석이 같은 이렇게 뭐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같은 그건 아닙니다만 좌우지간 자석이 원리하면 NS기입니다만 반대로 같은 끼리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거짓말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거짓말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최종적으로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의 찬송과 뒤편을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말하는 죄는 십계명에 아예 나와 있어요. 제9계명이죠. 제9계명. 제9계명.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이건 십계명이 나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십계명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다 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추려가지고 열 가지 계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은 가인 때문에 그런 게 가인 때문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쥐가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땅에 파묻어 놓고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나 모릅니다. 잡아댔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집어넣을 때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들을 가지고 그때 만들어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거짓의 죄는 십계명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에 둘러대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죠. 상대방에 해를 미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상대방에 해를 미치게 한 거짓말은 사기치고 속이는 거예요. 빼앗는 거죠.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거짓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상대방의 해코지를 하거나 상대방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그것을 속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초에 거짓말하는 놈은 사단 마귀였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속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했다 하지 아니고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기친 겁니다. 그 상대방의 해를 가하기 위하여. 결국에 자신의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해서 자기 수중으로 만들어서 빼앗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기치고 속이는 것은 남의 것을 남을 해코지를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을 한다면 어떤 거짓말은 순수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둘러대는 거죠. 둘러대는 거. 막 둘러대는 거. 원래는 그게 없는데 아니야 나 잡아뜨기 내가 손에 안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나를 위하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렇게 둘러대는 거짓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둘러대는 거짓말 나를 위한 거짓말도 두 종류가 있는데 나 스스로를 위한 거짓말도 두 종류. 하나는 둘러대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거짓말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나의 말을 신뢰하기 위하여 거짓말 나의 말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거짓말합니다. 과장인 거죠. 부풀리는 거죠.
있는 사건들과 과거의 일들을 어마무시하게 얘기하고 관심을 집중시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좀 믿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짓말은 소극적으로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둘러대며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뭐 하나 고기 뭐 10cm짜리 잡았는데 뭐 거물 뭐 뭐야? 그걸 뭐라고 무슨 급이라고 그러는데 대물급을 내가 잡았다 그 막 뭐 이만한 걸 잡았 이만한 거 이만원밖에 안 잡았거든. 왜 내가 이렇게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에게 물어봐. 내가 다 알아. 뭐 그래 자기를 높이고 그다음에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짓말. 이건 적극적인 자기를 위한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은 예, 자기를 위한 거짓말과 남을 해코지하고 예,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빼앗기 위한 이런 거짓말이 있는데 크게를 보면 이 세 종류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말의 첫 번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가인이 한 거짓말이죠.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쥐가 죽여놓고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아우를 뭐 지키는 자입니까? 그건 남을 해코지하기 위한 건 아니지 하나님을 해코지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을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고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둘러대는 말을 하는 거죠. 사단 마귀의 거짓말은 이런 순수한 거짓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한과 그 다음에 세상 권세를 빼앗기 위하여 거짓말한 거예요. 의도적인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라고. 이웃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고 좀 깊게 들어가면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는데 사단이 시작한 거짓말은 사기치고 속이는 것이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해코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자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떠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짓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하는 영이 달라붙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 아합 왕 시대에 미가야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랴 말랴 그랬더니 이 미가야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영이 돼서 선지자들 들어가서 다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길람 나무에서 죽어요. 아방이. 그런데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자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짜바 하늘의 군대들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데 그 가까이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오전회의에 참석하는 영들 하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이 있겠나이다. 어떻게 꾀겠느냐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들었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거짓말하는 영은 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영은 사단 마귀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지금 얘기한다고요. 이미 천지창조 때 쫓겨난 것처럼 사단 마귀가. 구약시대는 사단의 왕국이 없어요. 아직. 구약이 아직 사탄 안 쫓겨났다고.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 오전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보세요. 거기서도 오전회에 참석하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그런데 아직 안 쫓겨났다고요. 그때 쫓겨났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는 게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하는 영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한 죄가 거짓의 죄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목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짓말하죠.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둘러대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들 죄는 커버려요. 엄청 커요. 왜?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 잘못 들은 것을.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막 얘기를 하거든. 아니요. 구원에 탈락될 수 있어요.
한 번만에 영원한 구원은 원칙이지만 탈락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아니 어마무시하게 탈락한다고. 그런데 예전에 선배들이 했고 그 교리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 이단 무슨 분별위회가 근거를 댔는데 얘기해 보니까 어디 무슨 고백서에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킨다고 이단이래요. 참 천국에 가실런지 에? 그렇게 해가지고 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데 어디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게 소망한다는 말이야 다. 그 구절들 보면 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지 구원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종결됐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는 죄는 큽니다. 왜? 그 말을 믿고 지옥 간 사람이 많은데 목사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목사가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목사들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얘기 않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멘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아무 얘기 하면 안 하면 되지. 목사는 얘기 안 하면 돼요. 오늘 설교 없습니다. 아멘.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목사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에 하는 말에 거짓이 들어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함부로 돼서는 안 돼요. 함부로 돼서 안 되고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직책이 목사의 직책이더라고요. 근데 나도 요즘 생각하니까요. 엄청 많이 보태서 얘기한 게 많아. 쫙 아유 이거 보태서 얘기한 거야. 네. 왜 이렇게 늦었어? 차가 밀렸대.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됐지. 차가 밀려 얼마나 많이 밀려서 조금 밀린 건데. 꼭 차가 많이 밀려서 안 온 것처럼. 얘기 안 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가요? 네. 우리 보태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거짓말한 영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의 영을 불러들인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에 빠지는가? 자, 성경을 봅니다. 잠언 17장 빨리빨리 찾아봅니다. 잠언 17장 20절입니다. 잠언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17장 20절 말씀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뭐에 빠진다?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난, 질병,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예, 그 다음에 형통치 못함, 폐망함 이런 것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가난에, 가난은요 나중에 싹 몰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몰수를 당하거나 아 이건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말도 나와요. 자, 잠언 19장 29절을 볼까요? 잠언 19장 29절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잠언 19장 9절 아이고 19절 아니 9절 죄송합니다. 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예, 망하게 된 반드시 망하게 된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후손 망해요. 자기도 망하고 후손도 망합니다. 몰수 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이런 거 복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길일까요 아닐까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복권을 사러 가는 이 추위에 복권을 사러 가는 그 고생을 했으니까 나는 당첨돼야 되겠다? 허황된 꿈 꾸지 마세요. 허황된 꿈 다 귀신이 주는 겁니다. 네, 그런 허황된 꿈 꾸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권 당첨돼서 수십억을 받았던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물질의 소중함을 몰랐을 때는 이건 관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자가 안 돼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잠언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게으름의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잠언 19장 5절 주여 내가 잠언 19장 5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예, 벌을 면치 못한다. 그 대가를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시편 5편 6절 말씀 보면은 싫어하신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에 빠지는 이 땅에서만 재앙에 빠지고 망하게 되는 일만 벌을 받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거짓말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내던져진다. 자, 21장 8절.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가 쭉나와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 성 밖으로 가든지 지옥에 가고 싶으면 열심히 거짓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열심히 거짓말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 집이 마련되어 있으나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지 성 밖에 가시려면 계속 거짓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될 때에 단 하나 예의는 있어요. 단 하나 예의는 있어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단 하나 생명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봐줍니다. 눈 감아주는 게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다시 말해서 정탐꾼이 왔는데 3대에 숨겨놨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우리 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게 숨겨놓고는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기생은 그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 목숨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불가피한 어떤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떤 것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 아니오라고 말하자. 시작. 예, 아니오라고 말하자. 뭘 물어보면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 둘 중 하나로 얘기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뭘 부풀려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만 거짓말이 섞여요. 거기가 막. 거짓말이 섞여요. 막 모면하기 위해 하다가 거짓말이 섞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말을 못하겠으면은 두 번째 말하지 말자. 시작. 말하지 말자. 말 안 하면 돼.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못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돼. 괜히 말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되면 어차피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게 되면요. 거짓이 영이 달라붙는데 거짓이 어디에 달라붙냐면요. 입에 달라붙어요. 어디에요? 입에 달라붙는데 입만이 아니고요. 이빨 사이에도 달라붙고요. 혀에도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영화로 보면은요. 이 뱀이요. 머리가 이 이빨하고 이 혀에 달라붙어가지고 나머지 꼬리가 꼭 선풍기 틀면은 거기다가 천 하나 달으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죠? 팍! 이래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 주둥아리 보시면 주둥아리 죄송합니다. 경건한 영혼을 써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악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입에서 혀에서 그 다음에 이빨 사이에 이게 빡딱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요 아침에마다 제가 산책을 나가는데 산책할 때마다 제가 쓰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많이 죄를 짓잖아요 보고 그다음 입으로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다음에 가슴과 위장에는 이게 저 뭐죠 제사 음식을 많이 먹어서 많이 여기 영이 들어가 있고 심장 속에는 혈기 분노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침마다 산책할 때마다 이거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보혈을 주시옵소서.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주님 보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혈을 묻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보혈이 부어져가지고 이게 뚝뚝뚝 떨어져서 내 손에 붙는다는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주님 보혈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지금 나풀나풀 나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한 사람 이게 다 떨어져 없지만
회개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 엄청 많아요. 막 위가 아파가지고 체했다. 그러면 반드시 위로 가가지고 위를 딱 훑어요. 이렇게 뭐라고요? 딱 대에서 훑어. 꽉 잡아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보혈을 주시옵소서 하냐면은 보혈이 없이 그냥 손을 잡으면 이게 달라붙어가 손에 붙어있고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보혈을 묻히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주의 보혈을 주시옵소서 하신 다음에 아 훑어요. 쭉 잡았대요. 이게 늘어집니다. 이놈은 늘아죽처럼 늘어져요. 그러니까 쭉 잡았대. 그 다음에 왼손으로 터막 뭐라고요? 터막 예 잘르 칼로 자르듯 시작 터막.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라 뭐라고요? 십자가로 가라. 예, 입에다가도 주둥아리 죄송합니다. 터막 십자가로 가라. 근데 이게 몇 번 하면은 워낙 영이 많으면 또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 하고 또 빨리 또 주님 보혈을 주시옵소서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을 옆 사람이 보고 이상할까봐 옆 사람이 없는 딱 그 공간이 있어요. 거리가 거기서만 제가 합니다. 사람 딱 둘러보고 없으면 이거 하다가 그냥 터막 십자가로 그럼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을 때 하셔야지 사람 막 있는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장갑을 끼는 것보다는 안 끼고 하는 게 좋더라고. 훨씬 많이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일부러 장갑을 벗습니다. 장갑을 끼고 가다가 다 벗어놓고 십자가 터막 십자가라 터막 십자가 이렇게 하는데 해보세요. 아주 효과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영들은 잡아 떼지는데 아주 효과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토막치기. 뭐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아주 천만 원짜리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의원 가서 열심히 약 먹어야 될 거 그냥 매일마다 할 수 있는 돈 안 들어가고도 예. 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예. 섣달 금음날 하루 전에 예. 땡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토막치기. 예. 이거 아시겠죠? 반드시 주의 보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혈을 묻힌다. 왜? 악한 영이 여기 손에 안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훑은 다음에 토막. 예. 안으로 깊숙이 넣어서 토막 쳐야 돼. 여기서 토막 이렇게 만져줘요. 확실히. 예. 확실히. 예. 해가지고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예, 아니요라고 우리가 거짓말 하려면 예,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 진리만을 말하겠다는 자세로 살라. 시작. 진리만을 말하겠다는 자세로 살라. 나는 진리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성경은 진리고 일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사실만을 말하며 살겠다라는 각오를 딱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나는 진실만을 말하고 나는 진리만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딱 가져야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거짓말. 특히 과장하고 부풀린 거 왜곡 안 시키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했던 지금 세 번째고 두 번째 말하지 않는 거. 물어보면은 거짓말할 것 같으면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마우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아니요라고 말하라. 말하지 말라. 진리와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생각하라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소극적은 토막치기. 십자가 세우기, 회개하기 이런 것들은 이 악한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내버리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 하고 더 나아가서는 토막치기까지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하면 됩니다. 회개하기, 십자가 세우기. 십자가 세우기는 이전에 영상부터 다 나왔으니까요. 보시고요. 십자가 세우기 그 다음에 토막치기 이 세 가지 것을 늘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특히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은 여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세 번 딱 하고 다음에 보혈을 또 바르세요. 딱 하고 토막 보내고 이렇게 십자가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짓말하는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나와 있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아예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얘기하셨다. 그분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훼손할 거다.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아닌 거 얘기하면 미혹된다니까 나중에. 저는 정말 그래가지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지를 못해요. 맡길 사람이 없어. 왜? 거짓말하면 그건 성도들이 다 먹어야 되잖아요. 참 이게 걱정스러워요. 네.
이용주 집사님 나중에 할려시나 주여. 예, 걱정스러운 나는. 예. 근데 어쨌든 예, 우리가 이제 2023년부터는 새로운 세계를 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또 만나게 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한 일평생에 우리는 거짓말을 이건 마귀가 맨 처음에 했던 거다. 마귀는 악하게 사용한 것이고 가인은 자기를 모멸하게 사용한 거지만 거짓말은 망하게 하고 결국에 쫓겨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잡으세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아이고 나는 지옥에 안 가야지. 그리고 거짓말을 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신약에 들어와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하다가 그날 죽었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도 자기 마누라를 두 번씩이나 마누라 아니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런 일들을 했고 이삭도 야곱도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이 결국에 얼마나 자기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여 우리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말하며 예 아니요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보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급한 마음을 조급하는 영은 사탄의 영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영은 성령의 영이고 할렐루야. 잘 기다려줬어요. 세상에 설교 시간에 가서 고치고 있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흠으로 생각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준비를 못해가지고 세상에 아,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예, 봐주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행을 회개하는데요. 이 거짓의 영의 여기를 보게 되면, 주여, 여기 보게 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친 죄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죄고 나중에 무당의 영 쪽에서는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영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거짓말하는 영들은 다 무당 쪽에서 거의 옵니다. 물론 그 미신 잡신에서 조금 오고요, 부처 쪽에서도 조금 옵니다. 제사 쪽에는 안 오고요. 무당에서 거의 다 와요. 네. 무당이 거짓말하고 점치거든. 점치는 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을 믿고 따라갔다든가 아니면 내 조상들이 무당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거짓말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멧돼 안에 망하게 됩니다. 무당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다 빈털털이 돼요. 왜? 그 합당한 대가를 망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의 죄를 회개를 하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죄,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든 아니면 나를 믿으라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든지 간에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고 그 다음에 남을 해코지 해서 거짓말 했든 간에 내가 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당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무당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짓의 영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 이제 거짓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여 거짓의 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거짓의 영은 마귀의 본성이고 이것이 바로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었던 그 최초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이 거짓의 죄, 사기하고 그리고 속였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내 초상들이 했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과장되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영들을 다 우리 속에서 내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친 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나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원치 않는 말을 했고 때로는 거짓말도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였고 때로는 거짓말은 재치 있는 위트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완전한 거짓말은 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이 과장하며 말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선한 거짓말은 괜찮은 것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실과 정확하지도 않는 사실인데도 그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부풀려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맹세하면서 거짓말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 부하의 경우에는 공갈과 협박의 말을 하여 때려잡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험담과 비방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들었던 말도 살짝 바꾸어 상대방의 인격과 지위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어먹히면 때로는 통쾌함마저 느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있고 높으신 분들에게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들 앞에서는 온갖 아양을 떨기도 했습니다. 거짓 칭찬의 말이라도 나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으신 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틀린 말인데도 그들의 말이 옳다고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없는 말을 보태서 재미있게 말을 만들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장하고 부풀렸습니다. 이런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제껏 제가 저지른 거짓말을 진실로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나의 과거가 굉장했던 것처럼 과장해서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인데 주어들은 남의 말을 마치 내 이야기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도 않는 일을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허풍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데 거짓말을 가볍게 여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좋은 것이니까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빠져 거짓말을 말했습니다. 허황된 꿈을 줬다가 잃어버린 물질을 메꾸려고 부모와 형제,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친구와 동료에게도 거짓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뻥치듯이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허황된 꿈을 심어준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살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내 입에는 거짓말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했습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했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망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거짓말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오니 주의 거룩한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세운다. 10번 시작.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불러들인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불러들인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불러들인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며 불러들인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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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들인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거짓말하고 속이며 사기치면서 불러들인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두 번째는 무당의 죄입니다. 무당은 사기꾼이죠.
나 상대방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뜯어가는 일이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영이 무당한테 물어 오는 점치로 오는 사람의 영 속에 가서 물어봐 가지고 알아서 얘기해 주는 것을 마치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뻥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무당 말을 듣거나 점쟁이 말을 들어서 부자 됐다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이 무당이 있었던 것 또는 내가 무당을 신뢰하고 무당의 말을 점쟁이 말을 믿고 따랐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무당의 죄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거짓말하고 속이치고 사기치는 영을 받아서 이때까지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무당이 받은 영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의 하수인들로서 귀신들에 불과한 것인데 무당을 가까이하고 무당 점쟁이가 되어 사탄의 쫄개들을 따라간 죄를 회개합니다. 귀신들은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된 마음을 조장하는 영인들인데도 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저것들에게 맡긴 죄를 회개합니다. 무당과 점쟁이에 물어보는 것은 속이는 영인 귀신들에게 물어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진짜로 알고 믿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날 것인데도 일단 믿어보면 어디 덧나는 게 있느냐면서 무당에 물어보고 그의 말을 신뢰한 죄를 회개합니다. 점을 치면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무당과 점쟁이 속에 있는 더 큰 귀신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인데도 내 사정을 알고 있는 무당을 보고 신통하다느니 영검하다느니 하면서 무당과 점쟁이를 높이고 추앙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말한 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보고자 무당을 찾아간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지 못한 채 거짓말하는 영과 속이는 영을 따라갔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만이 진짜 진리인데 성령이 아닌 귀신의 말을 신뢰한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말은 재앙의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여 온갖 재앙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은 나와 내 조상들이 거짓말의 죄를 지어 거짓말한 영들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거짓말한 죄를 회개치 않아서 거짓의 영들을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준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의 영으로 인해 후손들이 사기당하며 살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이 망하게 하는데 나와 내 조상들이 일조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조상들이 거짓말하는 무당에 꼬봉 노릇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속이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이웃에게 사기치고 속여온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거짓말하는 영에 속았던 나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거짓말의 영이자 사기치게 하는 영을 따라간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고 예 아니요라고만 말하여 더 이상 거짓말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던져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함으로 더 이상 거짓말의 죄를 짓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풍도 떨지 않게 하시고 과장하여 말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세우기 시작.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불려드린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불러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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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해왔는데요. 어떤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십자가 제기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이런 죄에 많이 지었다 그러면은 200번씩 하세요. 200번씩. 몇 번이요? 200번씩 십자가 세우기를. 왜냐하면 200번만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씩 하는 영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번씩은 내가 음란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200번은 예, 십자가 세기를 하시라. 예, 그렇게 해야만이 이 영들이 하나씩 떼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부터 떼어져서 분리돼서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나가지 않아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분리돼서 나가면 이것도 큰 것이 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거짓말하는 계열, 사기치는 계열, 속이는 계열이 들어와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되면 무당되는 거죠. 크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낱낱이 우리가 범죄한 숫자만큼 회개하고 십자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게 될 때 회개한 다음에 한 200번씩 하고 또 회개하고 또 200번씩 하고 막 이렇게 해라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단지 이거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실제적인 많은 것이 있으면은 이 죄를 회개하고 네, 읽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읽고 회개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세요. 자기 개인적 사례를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의 영이 많이 들어왔다가 붙어 있는데 누가 나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또 친구와 함께 무슨 일을 했다 딱 하면은 그 영이 너야 너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영들이 너 나가라는 얘기를 해. 그럼 그놈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소를 정확하게 얘기할수록 시간 장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추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그 죄를 회개를 하게 되는데 낱낱이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 죄를 지었던 영이 나구나. 왜? 거짓 영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누가 나가야 될 것인가? 네. 그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영이 나가는 거니까. 그 영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한 번의 죄로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한 번 믿는다고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게 과거의 죄는 탕감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주일날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거 아니면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구체적으로 그 숫자대로 해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악한 영들이 다 나간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나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과장했던 말했던 거 무마하기 위해서 말했던 거 여러 가지들을 회기를 해서 깨끗한 영으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거짓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까지 해치고 상대방을 빼앗기 위하여 의도적인 거짓말인 이 사기의 죄까지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와 내 조상들이 저지른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우리의 입술, 혀 그리고 이빨까지도 이 붙어있는 모든 영들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을 말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말은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정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는 진리만을 말해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계시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음을 알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면 결국에 하나님 아간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무당의 죄를 따라가고 무당에게 물어봤던 지난날의 죄까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거짓말의 영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속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거짓말의 죄를 내보내므로 진리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고 거짓의 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